안녕하세요. 네, 에너 배드민턴입니다. 오늘은 다른 콘텐츠를 한번 하려고 여기 서울까지 왔는데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AN이란 곳인데 어슬레튼 네스트라고 이제 운동 선수들의 둥지 이런 둥지요? 네, 둥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새는 없네요. 새가 제가 아이드밖에 없어가지고 새가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선수들에게 이제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부상 방지 그리고 리커버리 이게 총 세 가지 서비스를 실행하는 곳입니다. 네, 그럼 뭐 국가대표들도 오고? 네, 국가대표들도 오고 이제 국가대표를 꿈꾸는 어린 새들도 오고. 어른 새도 오고. 크게 나누면은 그럼 퍼포먼스랑 이제 부상 방지, 리커버리를 할 수 있죠. 잘 모를 것 같아요. 이제 뭐 운동 선수분들은 잘 알 수 있겠지만 리커버리도 뭔지 모르겠고 퍼포먼스도 모르는데 네. 그 퍼포먼스부터 리커버리까지 설명을 그럼 간단하게. 거의 퍼포먼스 트레이닝은 이제 선수들이 자신의 이제 운동을 하면서 부족한 점, 부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네. 이제 심어주는 곳인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치면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근력이나 파워. 제가 스매싱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라는 그 트레이닝을 받으면 스매싱이 좀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게 부족하다가 이런 운동을 하게 돼서 스매싱이 더 강해졌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리커버리? 네, 리커버리는 이제 회복이란 단계인데 저희가 이제 아무리 운동이 잘하고 몸이 좋아도 만약 딱 다치게 되면 말창각이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못 하고 또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쉬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리커버리 회복에 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핏이라는 거를 1년 정도 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단계인데 리커버리라는 게 상당히 뭐 운동 시간이 2시간이면 리커버리를 거의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연이 닿아서 또 이곳에서 또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꼭 배드민턴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퍼포먼스 그러니까 기본 자세를 배웠다면은 더 폭발적으로 또 힘을 얼마나 쓸 수 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커버리 운동을 배드민턴 하면서 안 다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회복하는 그 리커버리를 또 제공해 주신다니까 네, 앞으로 이제 좀 반응을 보고 꾸준하게 연재를 할지 아니면 오늘 한 번만 할지 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래서 정말 감사해가지고 저희 에너 배드민턴의 에너 스킨이라는 브랜드에서 벌써 입으셨어요. 네, 벌써 입으셨는데 에너 스킨에서요 팔꿈치랑 그다음에 여기 레그까지 있는 아대를 이렇게 또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팔꿈치만 차고 우리 컨텐츠 바로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신체가 많잖아요, 부위가. 네네. 오늘은 어떤 걸로 이제 가실 거예요? 어떤 부위? 일단 어깨. 어깨 많이 쓰니까. 네, 어깨를 많이 쓰니까 어깨 쪽에 많이 부상도 많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한쪽만 쓰다 보면은 맞아요. 이제 한쪽으로 밸런스가 치우쳐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해볼게요. 네, 그럼 어깨. 네.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는 친구들끼리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아래로? 네. 근데 평소에 그냥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손가락이 딱 닿잖아요. 네. 근데 이 어깨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볼게요. 지금 힘 줘요? 아니요. 그대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안 닿아요. 네. 안 닿으시죠? 네. 이게 지금 어깨가 비정상이에요? 네. 각도가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깨 아프다 그러면 앞쪽이 문제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뒤쪽에 그 구조물들이 조금 타이트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뒤쪽에 움직임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풀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엔드업샷 여기 한번 앞에 보고 앞에 보고요? 네. 앞에 본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올려서 그대로 그냥 앞쪽으로만 앞쪽 뒤쪽. 뒤쪽으로 6번 정도 한번 해볼게요. 뒤로 6번? 네. 그대로 잠시만 놓고 이 뒤쪽에 근육 잡아놓고 쭉 뒤로 풀어주고 와. 다시 한번 더 둘. 와. 셋. 아. 넷. 아. 다섯. 여섯. 와. 오케이 한 번만 더. 오케이. 굿. 내려놓고 한번 다시 한번 누워볼게요. 아. 쪽에.
어깨 뒤쪽이랑 아래쪽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네, 뒤로 여섯 번. 하나, 그쵸. 둘. 아, 진짜 너무.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진짜 장난 아니다. 쭉 해놓고 다시 눌러놓고 쭉. 어떠세요? 저 어깨가 닿는 게 느껴지세요? 네네네. 이렇게 한번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친구가 만약에 엔더씨 친구 있어요? 친구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죠.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혼자요? 네, 혼자서. 백혹시는 그러면 친구가 없으시니까. 네, 친구가. 네, 친구 없죠. 네, 친구 없으신 분들을 이용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옆으로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팔을 앞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머리는 눕히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팔을 이렇게 내려가면 뒤쪽이 땡긴 느낌이 나세요? 네네. 쭉 뒤쪽이. 근데 이거 아까도 주의했던 상황인 것처럼 이 앞쪽이 올라오잖아요. 네, 계속 그래서 이걸로 앞쪽 안 올라오게 잡아놓고 잡아주고. 팔꿈치로 쭉. 와, 아픈데요, 이게 앞쪽이? 네. 쭉 뒤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쭉 스트레칭 하는 이런 슬리퍼 스트레칭도 혼자서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쭉. 네. 반대쪽도 그러면 응용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쵸.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한 손만 쓰잖아요. 네. 그래서 한쪽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반대쪽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배울 것은 이제 보통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한쪽으로만 많이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한쪽 운동이죠. 네, 한쪽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만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한쪽은 무너져 있고 되게 밸런스나 그런 게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네. 한번 그거를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는 운동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아, 네. 네. 등은 가만히 있고 여기 쳐볼게요. 이렇게. 몸통은 네. 허리는 안 움직이게 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 등만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갈게요. 오른쪽으로. 네. 어이구 그만. 오케이. 네. 다시 돌아오고 반대쪽. 얘는 많이 가. 많이 가죠. 그렇죠. 한쪽으로 많이 치다 보니까 오른 잡이니까. 예. 네. 한쪽으로만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그렇죠. 안 돌아가죠. 네. 다시 돌아오고 왼쪽으로. 얘는 편해. 네, 편하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한쪽으로만 돌기 때문에 반대쪽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도 이제 똑같이 움직임을 많이 내주는 거를 부상 방지에 되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움직임 내는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팔이랑 다리를 직각으로 만들어 놓고 등을 펴놓고 오른손을 머리 위로 머리 위. 네, 머리를 놓고 아까랑 똑같이 배는 움직이지 않고 상체만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쭉, 네, 그쵸. 우와. 올라갔다가 내리는 것도 똑같이 쭉. 이렇게. 팔을 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아, 네. 오케이. 한번 열 번만 한번 해볼게요. 거. 대고. 네. 쭉. 허리 움직이지 말고, 그쵸. 둘. 굿. 셋. 그쵸. 안 올라가시죠? 쭉. 넷. 여기도 허리 돌리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넷. 쭉. 그쵸. 굿. 다섯. 여기서 쭉 주의할 점은 시선도 같이 팔을 따라가시죠. 그쵸. 와. 쭉. 여섯. 굿. 일곱. 오케이. 다시 돌아오고. 여덟. 와. 이런 리커버리 운동도 되게 쉽지 않아요. 쭉. 오케이. 아홉. 오케이. 한 번만 더. 네. 쭉. 오케이.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 머리에 놓고 하나. 굿. 둘. 시선 따라가고 내릴 때도 시선. 셋. 좋아요. 넷. 와, 땀난다. 넷. 굿. 다섯. 좋아. 여섯. 보통 그래서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런 것만 해도 땀이 아주 일곱.
오케이, 여덟. 이런 건 진짜 쉽게 따라할 수 있겠네요? 네,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허리만 움직이지 않게. 아... 그만, 오케이. 그러고 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앞에 앉아서 등 펴고 허리 움직이지 않게 해서 가볼게요. 쭉.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가요. 그리고 네. 왼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원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인데 더 늘어나면 더 이제 확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겠네. 아,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이제 반대쪽에 이제 밸런스도 맞춰주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배드민턴 전후로 한번 10번씩 한 3번? 아, 한 세트 이렇게 배드민턴 치기 전에 해도 되겠네요? 꼭 치기 전에 하는 게 훨씬 좋죠. 치기 전에? 네. 치고 나서도 하면 좋긴 한데 치기 전에 하면은 더 움직임을 더 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부상 예방도 되고. 네. 나 이거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백호과 함께하는 배드민턴 클리어 리어 클리어 더 길게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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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스매시 베이비 백호과 함께하는 배드민턴